지난 12월 사인 제작팀은 이상한 차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쓰레기로 가득해 악취를 풍기는 정체불명의 차량.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 차 안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이들이었습니다. 언뜻 보기에도 앳된 아이들. 게다가 그중 한 명은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왜 차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? 공터 한 구석에 아이들은 차에서 가져온 봉투를 버립니다. 아이들이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? 뭐지? 아, 이게 뭐야? 아이들이 버린 것은 바로 배설물이었습니다. 의문의 차량, 이해할 수 없는 행동.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? 아마 한 달쯤 됐을 거예요. 냄새는 얼마나 났는지 이 앞으로 사람들이 한다면서 장사가 한대요. 가끔 젊은 남자,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우린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요즘 날도 추운데 좀 불안해 죽겠어요. 뭔 일 생기는 거 아닌지. 한 달 전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차량. 주민들도 그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.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입니다. 예, 방송국에서 나왔어요, 할머니. 여기요? 방송국이요. 채널 A 방송국. 몰라. 난 모르는 사람이요. 할머니, 여기 왜 계신 거예요? 네, 우리 여기 살아. 왜? 할머니, 다른 가족들은 없어요? 괜찮아요, 할머니? 응? 다른 가족들은 없으신 거예요? 애들 엄마 오면 물어봐. 늙으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. 할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. 귀가 어두운 할머니와 어린아이들. 차인 이 세 사람뿐이었습니다. 잠시 후 그들이 공원 안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향합니다. 그런데 화장실을 찾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듯했습니다. 어둠이 짙은 밤. 이들은 정말 차 안에서 추운 겨울밤을 보내려는 걸까요? 아이들의 몸을 이불로 둘둘 말아주는 할머니. 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 위한 준비인 모양입니다. 영하로 뚝 떨어진 추운 날씨, 한겨울 매서운 새벽바람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. 새벽 2시가 넘은 시간, 차의 시동이 켜지고 차 안의 히터가 작동된 듯 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의 시동이 꺼졌습니다. 한참 시간이 지나도 차의 시동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.
사람들이 쓰레기차라 부르는 이곳에서 할머니와 아이들은 길고 추운 밤을 견디고 있습니다.